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는데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사탄에게서부터 온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지옥의 길로 가게 하려는 바로 그러한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 사탄이 곧 마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올무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에 쓰는 모든 술수는 정말 교묘하고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더 사탄의 이러한 그 작전들, 사탄의 계략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우리가 보다 더 이러한 면에 충분히 대처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 사탄의 실제성, 사탄이 정말 존재한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계략, 그 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1600년대, 1700년대 청교도들이 이미 말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수합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이미 사탄의 실제적 존재를 이해하고 어떻게 사탄이 계략을 꾸미고 어떻게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그 사탄의 존재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 이런 면으로 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론만 난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힘,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사탄의 교활한 계략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사탄의 간교함에 대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부 여섯 가지를 봤는데 사실 이 사탄의 간교함이 수십 가지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쭉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빼서 함께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탄은요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도 잠깐 쉬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힘이 들어서 쉰다는 게 아니에요. 휴가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사탄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탄이 잠깐 물러가면 마치 승리한 것 같아. 승리한 것 같아서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갑자기 들어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처음에 패했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할 때에는 이제 작전을 달리합니다. 먼저 공격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한 것처럼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군대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막 쫓아가.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까 매복병이 덮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매복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기게 됩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작전을 벌리는 겁니다. 잠깐 자기가 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이긴 줄 알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넘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에서 소매치기 당할 뻔한 얘기를 했죠. 그 집시들이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진, 2진이 있습니다. 1진이 주로 남자들이에요. 2진은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만 이 도둑놈인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을 알아채고 나면, 아, 내가 도둑놈 알아채서 이제 안 당하리라 느끼는 그 순간에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엘리야가, 그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를 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성령의 힘으로 무장되고 나니까 이 그 철마가, 뭐죠, 그 마차가, 말을 탄 마차가 막 달리는데도 오히려 엘리야가 달려서 더 빨리 앞서 나갈 정도로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리라 하는 그 말을 할 때 갑자기 두려움에 임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순간 이후에 아차하면 오히려 사탄의 계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승리의 순간, 거기서 내가 이겼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사탄은 항상 그 순간을 노립니다. 내가 마귀의 권세도 물리쳤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때 마귀가 급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조심해서 가야만 합니다. 승리했다가 사는 순간도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 순간도 이용을 합니다. 여덟 번째 사단의 계계를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경건의 수단을 우리에게서 뺏거나 아니면 경건의 수단을 못 뺏으면 변질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이 일을 못하도록 막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데 기도만 하려고 되면 사단이 거기다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있냐, 계속 이걸 넣어줘요. 하나님이 네 기도 듣겠냐? 네 예배를 듣겠냐? 네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네가 알지 않냐? 누가 너를 받아주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 넘어져요. 아, 그렇지,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지,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내 본질을 알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기도, 예배 못하게 해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데 그야말로 죄인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옵니다. 이제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찾아갔습니다.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예배를 드리다가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느냐,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러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그래요. 사단의 괴계에 속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다 나아오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이 부질없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중에 엘리사 시대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쪽 그 다메섹 아람의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기근에 막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러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주 핍절할 때에 그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는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벌을 내린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체를 접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해도 대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치러 갑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점치러 가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쭉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환난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이 왜 진짜 환난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가 환난의 순간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운 것이 환난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순간이 환난인 거예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하시고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단계가 그 연단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연단의 순간에는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가다 보면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나중에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거봐라, 거봐라,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 너 같은 거 기도는 안 들으시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은 물리쳐야 합니다. 이 사탄의 간교함, 사탄의 교활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의 수단을 여러분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 때에 그 다음 두 번째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경건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요. 잘못 사용하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잘못 사용하게 합니다. 진정
그 경건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여러 가지 다른 면을 통해서 방해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방해하면 첫째로는 경건의 수단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게 만들어요. 형식적으로만. 예배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야 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그냥 형식이에요. 와서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고 딴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눈 감고 있고 근데 실제 기도는 안 해요.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다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식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 가르치는 기도. 그저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기도를 누가 들어도 멋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해야 돼요. 형식도 헌신도 형식적인 헌신. 헌신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 헌신이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식만, 모양새만 갖췄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사탄이 압니다. 근데 본인은 사탄에게 속아.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적인 가짜 예배, 가짜 기도, 가짜 헌신했는데도 자기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해. 사탄에게 속아서. 잘 깨달으라 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그 경건의 수단들이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표가 변질돼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 경건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이건 전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한번 봅시다. 그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속은 거라 이겁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헌신이 아닌 겁니다. 교묘하게 사탄이 이렇게 경건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사탄은요, 죄의 추악함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소위 미덕으로 코팅을 합니다. 쓴 약 위에 마치 코팅을 해서 단 걸 먹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분노를
열정이라고 표현해. 잘못된 분노. 방탕함을 마치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있죠?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방탕함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자기 목표가 있어서 열심을 내는데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자기 목표가 있어서 열정을 내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압살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의 마음을 훔친다니까요? 백성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해줘요. 자기가 판단해주고 자기가 돌봐주고 근본의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자기에게 향해서 역모를 꾀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잘해요. 성도들에게 잘합니다. 돌봐주고 혹시 무슨 일이냐 보고. 그럼 성도들은 몰라. 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생각해.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인 줄 모르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코팅을 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죄적인 것을 은혜로 포장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로 덮어. 에이, 은혜로 그냥, 은혜로 그냥. 또 거꾸로 다른 면을 하면 거룩함이란 이름으로 쓸데없는 정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이름으로 지나치게 막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야. 이게 전부 뱀의 교활함입니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봅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이거든요. 근데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그게 문제죠.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면 거기서 은혜라고 하면 진짜 은혜고 거기서 거룩함이라면 진짜 거룩함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그게 사랑입니까? 상대편을 치기 위한 것이 거룩함입니까? 죄를 덮는 것이 은혜입니까? 전부 사탄의 궤계에 속고 사탄의 궤계에 동조하는 것이에요. 아주 저는 이 교활하다는 말로도 충분히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영어 표현에 슬라임하다는 말이에요. 슬라임하다.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뱀처럼 조용히 해가지고 싹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 옆에서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해. 사탄이 그래요. 사탄을 뱀으로 표현한 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고 적실한지 모르겠어요. 은밀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눈치 못 채게. 이게 사탄의 교활함이에요. 또 열 번째로 사탄은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 가지고 우리를 올가미 씌우고 올무를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독약이 있고 여기 술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전부 독약이 위험하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이 세상에서 독약으로 죽는 사람, 독약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술 먹어 죽는 사람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거 아세요?
분명히 눈을 보기는 독약이 더 위험하죠. 먹으면 죽으니까. 먹으면 죽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건 안 먹어요. 술은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실제 어느 정도까지 유익함이 있다고 성경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술 먹고 죽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고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 다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 있죠. 여러 가지 오락들,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선을 넘어 과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꾀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그 과하게 선을 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독약을 내놓지 않아요. 술을 내놓고 다른 괜찮은 걸 내놔. 그리고 그걸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크리스찬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해. 근데 사랑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선을 넘으면 다른 데서보다요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행동에서 선을 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괜찮아요. 서로 누구나 사랑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일단 선만 넘으면 그것은 사단의 계획에 이미 넘어간 거야.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조금 더 사랑을 베풀자 베풀자 하다 보면 너무 나갔어. 그게 사탄의 계획이라고요. 그게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 나는 내 자신은 괜찮다. 괜찮긴 뭘 괜찮아, 죄인인데.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계획에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절대로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언제나 절제해야 돼요. 즐기는 것도 어느 선에서 절제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어느 선에서 절제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어느 선에서는 확실하게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사탄은요 우리의 두 가지 면의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 콜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콜링이에요. 이 콜링과 구체적인 콜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의 콜링, 이것은 내 가정에서 내 위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과 서로 이 두 가지 면의 콜링을 부딪히게 만들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서로 균형을 맞고 하나로 가야 돼요.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 장기적 목표가 있고 기업의 단기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단기적 목표는 금년에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금년 안에 이번 회기에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예요. 근데 기업의 또 다른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 또 수익이 많고 이 생명력 있게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장기적 목표예요. 근데 이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만 치중하게 되면 이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목표에 치중을 한다. 그러면은 벌어들이자마자 그 쪽쪽 전부 이 R&D에 전부 투자를 해요. 앞으로의 이게 먹거리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금이 없어서 장래는 좋은데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기업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보고 가다가 멀리 전체 산업 전체가 바뀌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록스 같은데 한 세대 전에는요 제록스만큼 좋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사기를 우리 그냥 카피머신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제록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회사가 튼튼한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망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되는 그 점을 못 찾아서. 코닥이라는 회사,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 쪽에서는 최고의 회사였어요. 여러분 필름 카메라에 코닥 안 써본 사람 있습니까? 코닥 필름은 비쌌고 후지 필름은 후졌어요. 옛날에 후지는 훨씬 쌌어요. 코닥이 비쌌고. 근데 지금 후지라는 기업은 살아남고 코닥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지는 디지털로의 변환 시대에 변신을 했거든. 코닥은 변신 못하고 망했습니다. 장기적 목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장기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경건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내게 주신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 균형을 못 맞추게 만듭니다. 못 맞추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치중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그 구체적인 콜링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이건 재밌어 막 하는데 집은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 방에는 먼지가 완전히 훌훌 날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데 남편은 그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남편이 뭐 그 예수 믿는 게 뭐가 좋겠어요? 사단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뭐 기도는 아니고 뭐 이 일만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사회에서 내가 직장인의 일, 또 사업장에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건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일을 치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균형이 깨졌어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면에서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다 소홀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을 거야.
그것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맡긴 책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오종경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종경기한 사람은 달리기 해야 되죠. 뭐 창 던지기도 해야 되죠. 넓이뛰기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다섯 가지 경기를 다 골고루 잘해야 돼. 근데 하나씩만 보면요, 그 경기만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다 못해. 100m 달리기만 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오종 경기자가? 못 따라갑니다. 넓이뛰기만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래도 오종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다 균형 있게 다 잘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차피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어떻게 24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냥 직장일에 전적으로 매달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도 위하는 것이라 이래가면서 계속 직장일에 매달려서 가정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소홀히 하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고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스스로도 대견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정이 멀어지죠? 아내하고도 멀어지죠? 어느 면에서, 물론 사회의 변화 때문도 있지만 오늘날 뭐 고개 숙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면이 시스템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균형 있게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이라고 사업하고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예요. 가정에서 자녀와의 시간도 일정 부분 보냈어야 되고 아내와의 시간도 보냈어야만 합니다. 그걸 안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하자.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직업이 의사도 있지만 변호사. 물론 변호사도 천차만별이지만 이 뉴욕에서 좋은 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이혼했습니다. 전부 100% 이혼했어요. 왜냐? 처음에 그런 그 좋은 로펌에 들어가면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요, 파트너가 되기 전까지는 하루 24시간이 일하기 부족해요. 일에만 매달려서 5년에서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을 아내들이 기다려주지 못해요. 다 이혼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돈이 남죠. 풍성한 삶이 남죠. 또 하나 남는 것이 깨어진 가정이 남습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삶에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균형 있게 되길 바래요. 같은 시간 중에 균형을 맞춰서 일정 부분은 꼭 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반드시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도 분명히 떼어놓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이 두 가지를 공존하게 만듭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자녀를 위한 시간, 또 아내나 남편을 위한 시간도 떼어놓는 거예요. 그거 다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게 하면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 한 사람들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 이 세상을 구원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신 기간은 3년밖에 없습니다. 그 3년의 기간에도 기도하시는 시간 따로 있었고 일하는 시간 따로 있었고 이 제자들 교육하는 시간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매일 시간이 모자라다 합니까? 시간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속아가는데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 내가 모든 걸 제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 사탄의 꾀임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 앞으로 몇 년간 일을 하시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거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위세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둘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은 그걸 밸런스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 사탄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거룩함에 자꾸 거룩함을 다른 색을 입혀서 거룩함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내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사탄에 성공한 것이 뭐냐? 기독교에 우리 예수 믿는데 균형은 십자가와 면류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십자가만을 강조하게 하고 그 면류관은 강조하지 않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가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사촌 형님이 저를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촌 형님 때문에 교회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교회는 갈 데가 안 된다. 느낀 거야. 교회를 가면 꼭 느끼는 게요. 공동묘지 같아, 교회가. 찬송이라고 부르는 게 왜 다 이렇게 느려 터졌는지 내 조 계속 느리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막히기도 하고 아 여기는 장송만 부르는 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막 십자가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아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예수님 믿으면 괴롭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괴롭게.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서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그 십자가의 찬양도 그 배경에는 반드시 믿음이, 기쁨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네,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네, 이런 모든 찬송이 그 밑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깔려 있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받을 때 옛날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거야. 저는 지금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중에 한 소절은 제가 안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소절이 뭐냐면 모든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은 영광만 받으시오. 그 소절 있죠? 3절인가? 그 소절 되면 잘 안 부릅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졌지.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가사예요, 그게. 주님,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시여.
그 소절 나오면 저는 안 불러요. 언제나 보십시오. 제가 그거 부르나 안 불러요. 왜냐?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전도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전부 마치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자 그런 분위기였어. 여러분 옛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찬송 느리게 못 부르게 해요. 왜 찬송을 이렇게 느려 터지게 부릅니까? 제박자대로 불러야지. 기쁜데. 기쁜데. 사탄의 괴계가 뭐냐? 예수님 믿음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고 이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좋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마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꽉 막힌 사람, 제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예수 믿는 친구들, 잘 믿는 친구들 보고 꼰대라고 그랬어요. 꼰대. 에이, 쟤네들은 술도 못 먹고 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비춰지게 포장하는데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공격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겁쟁이라고 포장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으로 포장을 해요.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 취급을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요, 가끔은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목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마음 놓고 밟아요. 그걸 몇 번 경험을 해서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해. 하, 이렇게 존중하고 대해 주다가도, 응? 목사요? 그리고 깔아뭉개요. 사탄이 성공한 겁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거룩함은 힘든 것, 괴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사탄이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좀 더 거룩함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힘 있는 일이고 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단이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예수 믿으면 더 즐겁다. 더 거룩함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삶이 더 복된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괴계를 부려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길 가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 길에서 발을 빼고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기보다 지금 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해.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 사탄의 간교함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